17년 동안 외국어 학원을 운영했었는데요. 2015년에 운영을 그만두고 갑자기 주어진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나의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죠. 책을 빌려 다녔긴 했지만 독서의 존재를 몰랐는데 물어보니 있대요. 그래서 독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졸업을 하니까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고 그 모든 고민을 나 혼자 해결해야 됐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내 고민에 부합되는 주제들이 나와 있는 책을 찾아서 서점에 갔나 봐요. 나의 고민들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선생님이 쓰라고 하면 시도 써보고 처음에 그 글쓰기 강좌에 들어갔을 땐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겠지. 글 쓰는 것들을. 놀라운 건 이론은 하루 만에 끝난, 한 시간에 끝났나? 바로 무엇을 써야 할 것인지를 정하고 글을 쓰는 걸 시켰어요. 근데 쓰게 할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면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역사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나에 있어서의 이제 기억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하고요. 옆작군과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서 내가 글을 쓸수 있는 소재가 될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글을 쓰면 훨씬 쉽게 그 내용을 써줘요. 저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다고 생각해 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밭일과 이제 해녀 일을 하면서 저희들을 심리적으로 뭔가를 보살펴주고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럴 여유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로웠고 힘들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은 정말 불행했었던가를 한번더 되돌아보게 됐죠. 협재라는 공간은 굉장히 바다가 아름답잖아요. 그 바다가 주는 어떤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조개잡이, 개잡이, 파래라고 아시나요? 그거 뜯어서 이제 국 끓여 먹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키워냈구나.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했다라는 기억들이 나는 거죠. 지금의 세대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자연의 환경에 주어진 혜택을 그대로 받았고,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게 힘든 줄 모르게 지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학원 원장이 되기까지는 가정 환경도 안 좋아서 나한테 든든한 백이 될 수가 없었고요. 뭐 내세울 게 없었죠. 그렇다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성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내가 못 만들었고. 그러니까 항상 혼자라는 생각, 그런 열등감은 아마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메꾸려고 1년 동안 위검사를 두번 했고요. 1년 동안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의지할 데 없는 나가 그런 걸잘 극복해 오면서 삶을 지탱해 왔더라고요. 자서전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한테, 나한테 응원을 스스로 할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만도 큰 성과 아닐까요?